마지막 남은 윌. 마지막 남은 윌 학습 학생. 아무도 윌안 합니다, 지금. 똑강 아니야. 오케이. 셔플 풀고. 오케이. 그래서 그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질 것인가요? 누가 다 맡으면 됩니다. 누가 다그 나뭇잎들이 뭐 한다? 떨어질 것이다. 그 나뭇잎들은 떨어질 것이다. The leaves will fall. fall의 뜻이 뭐예요? 하다시니까 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럼 나뭇잎들은 떨어질 건가요? 그렇죠. 양념씨가 사용된 문장에서 양념씨가 앞으로 나가죠. Will the leaves fall?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시키면 되겠다.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질 건가요? 그렇죠. 어우, 소위 막이 악물고 when will the leaves fall? 이런 거죠.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그러면 여기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 뭐 the leaves 대신에 그것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day.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들은 10월 달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야죠. day. 그렇죠. day will fall이 누가다. 그 다음에 10월에 In October, 됐습니까? Okay, in October는 10월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When will they fall? 했네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When will they fall? 그것들 언제 떨어져? When will they fall? 그것들 언제 떨어져 말고 나뭇잎들 언제 떨어져 하고 싶으니까 데이를 꺼내고 그 자리에 더 리브스 넣고 윌이 앞으로 갔다 되돌아왔다 해서 묻고 묻지 않고 하다시 이렇게 만들었고 비는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어요. 오케이 다음 표현. 그 새가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것인가요? 합니다. 그러면 누가다부터 누가 그 새가 뭐 한다? 날아갈 것이다. 이거부터 만들죠. 그렇죠. 그럼 그 새가 날아갈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bird will fly. fly의 뜻이 뭐니까? 니까 비 필요 없고 누가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이제 묻기 시작하면 돼요. 그 새가 날아갈 거니? Will the bird fly? 문장 완성.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됐습니까? 그 새가 언제 남쪽으로 날아갈 것인가가 뭐라고요? 그렇죠.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When will the bird fly south? 대신에 뭐 쓰면 돼요? 대신에 그렇죠. 하나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모르겠죠. 암컷인지 수컷인지. 그래서 is로 바꿔서 그것이 겨울에는 남쪽으로 날아갈 거야. 그러면 그렇죠. 누가다 이렇게 만들어주죠. 그건 날아갈 것이다. It will fly. 이게 누가 다죠?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South. 겨울에. In the winter. 됐습니까? It will fly south in the winter. 뭐라고요? 오케이,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아, 제가 지금 중요한 그걸 하고 있어서, 예. 오케이 그래서 when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겨울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려요 여섯 가지 중에서 그렇죠 언제랑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When will it fly south? 한 거예요. When will it fly? 얘만 여기로 보내면 묻는 말 되는 거예요. When will it fly south? 그거 언제 남쪽으로 날아가? When will it fly south?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남편. 그 돼지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 돼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그 돼지는 어떻습니까? 더 피그. 자, 그러면 그 돼지는 어떤가요? 라고 묻는 거 말고, 이거 대답 먼저 해보, 대답. 그 돼지는 뚱뚱하다 만들어 볼까요? 그 돼지는 하다. 누가 다부터 묻는 거. 그 돼지는 뚱뚱하다. 그 pig be fat. 근데 비가 여기 양념도 없는데 비로 쓰이는 일은 없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am이나 is나 여기 양념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will도 안 들어가고 can도 안 들어가니까 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양념 들어갔을 때 비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원래 모습. 그럼 더 pig 암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s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is. 그래서 그 돼지는 뚱뚱하다. The pig is fat. 그럼 fat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뚱뚱한.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었던 거야. 이 대답.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그렇지. 그래서 그 돼지가 어떻습니까? 하고 싶으면 How is the pig? How is the pig?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 How is the pig?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 뭐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뚱뚱해요. It is fat.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뭐 비동사도 하다시도 아니고 양념도 안 들어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t is fat.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How is it? 그거 어때? How is it? It is fat. 됐습니까? 자, 근데 다음 문장은 좀 달라요. 오케이. 그 돼지가 어떻게 될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 돼지가 어떻게 될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묻는 말 바로 만들기 힘드니까 이 말부터 만들고 나서 묻는 말 생각합니다. 그 돼지는 날씬해질 수 있다가 대답이죠. 됐습니까? 그 돼지가 날씬해질 수 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더 big can, 그렇지. can be thin. 됐습니까? 그래서 그 돼지가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The pig can be thin. 그래서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니까 양념 뭐 can이고 thin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날씬하니지 날씬하다가 아니죠. 어떤 시니까 그래서 여기 뭐쓴 거예요? 비동사를 쓴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그 돼지가 어떻게 될수 있나요? 라는 말은 이 대답 듣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려요? 어떤 시니까 당연히 어떤이란 질문과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그렇지.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없어졌는데 왜또 나와? How가 돼서 앞으로 갔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이거는 그 돼지가 어떻게 될수 있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그렇죠. How can the pig be? How can the pig be? How can the pig be? 어떻게 될수 있나요? How can the pig be? How can the pig b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How can the pig be?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또뭐 대신 뭐? 대신에 it. 그래서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어요. it.
됐습니까? 양념시 들어갔고 모두 필요하다. 비동사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어떠시기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How can it be? 한 거죠, 그러니까. How can it be? 그거 어떻게 될수 있어? How can it be? 그거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How can it be? 됐습니까? 그녀가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그렇지. 그는 어떻게 될수 있을까요? 그 남자는?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How can I be? 됐습니까? 오케이. 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10개 남았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나머지 10개 한꺼번에 확 끝내버립시다. 알겠습니까? 오늘 8개 했어요. 다음 시간에 10개 해봅시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